글자야말 테스트 만든 책임지고 대만 가자. 제가 왜 테스트 만드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진짜 좀 늦긴 하다. 메이플 무슨 일이 있나? 아 원기 형 좀 나오게 해줘요. 4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안 나와. 왜? 띠바 내 테스트비. 기다려. 기다려야지. 오 떴다고. 이게 떴다고. 지금 뭐야? 떴다. 이거 뭐야? 진짜 이게 이 시간이 뜬다고? 어.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들어왔어. 야. 121개 스페셜 라벨이 떴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 뭐야? 오 이 뒷배경 뭐야? 괜찮아. 이거 아르카나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어? 16밀기 프로즌 블레스트. 자쿰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야 옛날의 추억을 진짜 그거 하고 있구나. 야 솔직히 자쿰은 손대면 안 된다. 발로까지는 오케이 할게. 자쿰에 내가 망토 당하거나 이래봐라 진짜. 자 매소음악기 1회 등록가로 해서 100회로 상향되고요 불매가 5천억으로 바뀝니다. 5천억에 5%면 수수료가 무려 250억. 3%면 150억. 야 이거 개센데? 캐시로 따지면 50만원이야. 캐시로 50만원. 자 일단 아케인 심볼, 어센드 심볼 개선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심볼, 추출, 레일은 아르카나, 모아스, 아이스페라의 1렙부터 29렙까지의 심볼값입니다. 야 19렙까지 3천, 4천, 5천 이거야. 이거 억을 안 넘기면 이미 개사진건데 진짜로? 야 이거는 존버 탔다가 하셔야 돼요. 다음 주 패치 나오면은 그때 해야 돼요. 이건 지금 하면 손해입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 무조건 다음 주에 해야 돼. 자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치륵하고 보장 보호장신구 세트죠. 그게 이제 가위횟수 생겼죠. 교과된 가위횟수. 그리고 잠깐만요. 사전 유에이지 비기닝이 사전 예약하면 자석패 30일, 우리 핑크비 30일 주고요. 마네킹 3일차가 극성비입니다. 4일차가 아까 말씀드린 당첨 보상이 있는 뉴에이지 스페셜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보자 테스업을 한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오오 들어간다잉. 야 어벤져 플래시 점프 베놈 트리플 스로우 가자. 오오오 대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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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데오에다가 갈색 사카 블랙 아이젠이었나? 블랙 아이젠의 럭가운 지렸다리. 와 트리플! 이거 가자! 바뀌긴 바뀌었다. 이거 금비 같은데? 목비는 금비 같은데 이거? 귀여운 페페예요. 눈 존나게 굴리는 페페. 대굴대굴. 오야 나 나로 개쎈데 이거 원킬이야? 오 개쎄 원킬 쩔어 진짜. 아 여기서 물약을 주네. 여러분들 이제 알았는데 여기에 물약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위키 누르면 똑같이. 오케이 됐다. 오 내전이 바뀌었어요. 내전이야. 오. 아 슈바 이거 아프구나. 얘보다 쓰러졌으면 아프네. 일단 자쿤트 간다. 물량 먹고. 일비야 일비. 야 일비까지 달달합니다. 야 자쿤. 와 이거 뭐야. 자쿤 팔 8개까지 지렸다. 맵 근본이야. 와 팔풋 뛰고 잡는 거 봐. 아 여유 있어? 오케이. 오 피도야 옛날 같아요 진짜. 피 까는 거. 와 이거 잘했다. 피참바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옛날 똑같아요 여러분. 자쿤 까뜨 클리어 근본. 아 이거 인정. 발록보다 이거 머리가 개선녀야 진짜로. 자 그리고 일단 우리 어드벤처 우리 프로즌 블래스트를 봤으면은 아르크스가 또 변했답니다. 과연? 이제 여기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네. 발전 패치 지리고요. 얘가 용량 한 50메가 먹었나?
어, 자, 벌써 드셨대요 여러분. 교환 가능한 아르크 신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장비에서 보던 거를 소비해서 보니까 좀 신기해요. 버려볼게, 버려볼게. 큰 게 보여야 된다. 코짐처럼. 짠! 그렇죠! 아! 몸뚱이 말이에요! 몸뚱이 말이에요. 존나 크다, 이거. 어, 야, 캐릭터 가려지는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칠흑 교가. 야, 이 가위 생긴 게 좀 뭔가 이상해. 야, 이제 모든 웬만한 부위가 다 교가가 됐습니다. 교환이 칠흑은 5회, 이 여명 보장은 10회. 야, 우리 풀메소 한번 채워보자. 혹시 메소 좀 주실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우와, 이 뭐야? 야, 5천억이다. 짠, 맞네. 250억. 와, 이거 수수료 존나 크다. 이거 진짜로. 야, 250이면 아이템 한계값이야. 그럼 경매장은 당연히 3%니까 자연스럽게 150억이 되겠죠? 아, 골드애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와, 5천억은 진짜 세다. 이렇게 되면 더 인기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당연히 오히려 좋은데 큰 거는 여기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와, 5천억 존나 이거 진짜 좀 약간 이상해. 야, 다들 5천억 올린 거 봐. 와우, 마스터랍이 2기 헤어 교환권인데요? 마랍이 2기가 뭐지? 아, 빅란이 구매! 오! 5천억이 구매를 했어요! 빅란을! 골드애플 덕분에 샀으면 플렉스 지렸다! 플레자는 이거 왜 팔렸나 싶겠지? 빅토르 라이더 헤어급분 남자? 와! 변경한다. 아, 너무 이쁘다 진짜 빅란은. 아, 그거 골드애플 인거였어요? 아! 골드애플 인거래! 아, 돈이 주인한테 갔다. 아, 이제 5%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아, 아니, 딜미터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버렸구나. 그래도 일단 없는 것보단 낫네. 여기 써있는 게 보스 리워드를 획득할 수 없는 상태, 파티 전체가 가한 데미지의 기준 5% 미만, 파란 색깔이 10% 미만. 아, 그러면은 10%만, 그냥 파란 색깔만 되면 되는 거네. 맞지? 초록 색깔은 이제 10% 이상의 데미지 받았다는 거고, 빨파초. 진짜 신호등이네. 자, 한번 잘라볼게요. 야, 이런 날이 오다니. 와, 이게 된다. 확인. 짠. 야, 야, 이제 가위로 족쇄 풀 수 있다. 장기 수감자들 해방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다음 주부터 패치가 들어오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떠한 경매장의 상황이 초래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신불 레벨이 되거든. 자, 이게 테스트 5억 8,600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섭이거든. 7억 6천, 1억 7,400 정도가 싸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이제 세금 감면이 될 거라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 아케인 세트가 제일 싸지면은 이제 23억 1,852만원이고요 기존 70억에서 약 47억 감소했대요. 자, 그리고 어센틱은 193억에서 142억으로 약 50억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면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소급 정경에서 47억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자, 이렇게 여러분 테스업의 모든 정보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또 보여줬으니까 6월달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